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세 나라의 문화 교류 행사,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첫 공식 행사인 개막식은 LG 헬로비전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네, 개막식은 어떻게 꾸며지고 매월 어떤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막식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대 소품을 위치에 맞게 배치하고 출연진들은 무대 위에서 동선을 맞춰봅니다. 개막식의 주제는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에 문화를 더하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이 갖고 있는 이 멋있는 이 풍경들을 좀 인위적이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대는 이 공간 전체가 무대입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산에서 나오고요. 어느 순간 저 멀리 물에서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개막식은 중국과 일본 문화도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국내에서도 순천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을 통해 개막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 나라의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나라의 그림책과 웹툰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동아시아 그림책 웹툰 페스타부터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 행사, 전통 의상 패션쇼와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한중일 평화 포럼까지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미래 문화 콘텐츠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특별한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한중일 미래예술 융합 페스티벌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여서 예술과 신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15일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공연과 문화탐방 등의 부대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순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는 14일 저녁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 실경수상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